자살하면은 구원을 못 받는다. 그 말은 일리가 있긴 있어요. 아시겠죠? 저는 항상 일리가 있어도 진리가 아닌 수가 많고 많습니다. 일리는 그냥 일리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진리는 아니다. 그런 말을 제가 가끔 하는데, 자살을 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은 일리 있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내가 어떻게? 내가 내 손으로 거부해버리고, 그냥 내가 죽음을 선택하니, 그건 참, 구원을 못 받는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잘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렇죠? 모두는 죄인이라는 말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야. 이상구도 무신론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렇게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이란 말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생기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은 사망에 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자꾸 살아 있고 싶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죽기 싫고 살아 있고 싶은 그런 이제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을 안 믿어도 이 살아 있고 싶어. 그래서 그 끝까지 그래도 살아 있고 싶은 마음, 그래도 죽기는 싫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만 받아들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실 수가 있죠. 그렇죠. 살아 있는 동안에는. 그러나 우리는 일단 탁 죽어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 내가 권총을 빵 쏴서 죽어버렸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러면 자기 자신을 자기가 죽이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또 이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 여러분 시간 그러면 우리는 다 우리가 시계를 보면 저건 일정합니다. 뭐 변하지 않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미치는 시간, 시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물리학자들이 밝혀냈습니다. 즉, 그 시간은 무엇에 따라서 변한다? 이 얼마나 강한 에너지를 받고, 자, 강한 에너지를 받으면 뭐가 빨라져요? 움직이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아주 빨리 움직이는, 예를 들어서, 로켓 속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구상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시간하고는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시간은 어떤 상황에서나 절대적으로 일정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시간은 변한다. 하는 것이 물리적인, 물리학적인 이제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을 시간이 더 길어지거나, 이렇게 되는 현상을 시간 팽창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참, 그러니까 일반 물리학자들이 아니 일반 사람들은 오, 그래 하는 놀라운 얘기지만 물리학적으로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시간 시간 팽창. 그래서 이제 과학적 영어로는 time dilation 혹은 time delay라는 말은 이게 지연이란 말이에요. 시간이 지연된다.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과거 어느 시점에 이런 시간이, 와, 시간이 이렇게 길어질 수가 있나? 하고 느끼는 때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 현상을 확실하게 경험해봤어요. 자, 이제 과학자들이 이 시간 팽창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게 과학이 아주 많이 발달해서 이제 우주 여행을 할 수 있게 됐다. 우주선을 타고. 그래서 이 우주 여행을 하는데 이 로켓이 거의 빛의 속도로 이제 달리게 됐다. 그렇게 되면, 그 우주선에 탄 사람들하고, 이 지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하고 같은 시간을 맞춰서 같은 시계를 차고 우주선에 타고 빠른 속도로 여행을 하면 나중에 내 시계로는 한 시간밖에 갔다 온 게 아닌데 돌아오면 1년이 지났다. 그렇게 시간이 달라진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일정한 것은 아니고 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따라서 시간은 절대적이 아니라 무선적으로 상대적으로 변한다는 이런 원리를 상대성 원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 상대성 원리를 발견해서 이제 발표를 했죠. 자, 그러면 제가 이 경험한 그 시간 팽창 현상은 언제 경험했냐고 하면
조금 이따 얘기하고. 여러분, 영화에 가끔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두 젊은 연인이, 멋있는 차를 타고, 샥, 달려. 달리다가 아차 해가지고, 앞에서 오는 큰 트럭하고, 어떻게 해요? 막았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빠른 속도로 샥, 다니면서 바람에 막, 팍, 휘날리고, 막, 그랬는데, 꽈당 한 순간 어떻게 됩니까? 어떤 장면이 나와요? 슬로우 모션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명을 지른다도 아 이렇게 안 지르고 충격으로 안경이 떨어져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요? 이렇게 나오고 그 유리창이 앞에 그 창이 깨져서 유리 파편들도 차차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현상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어떻게 경험하게 됐냐면 제가 미국 그 위마라는 곳에서 뉴스타트를 할 때. 이제 그 위마가 이 해발 한 해발 그게 해발 몇백 메타 해발 600 메타인가 이제 그 거기에 있어 가지고 그 숲이 참 좋고 참 좋았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한 600m만 더 이제 차 타고 올라가면 이제 스키장이 있어 겨울에는. 근데 그때 우리 아들 데리고 이제 퇴근하고 나면 이제 빨리 저녁 식사를 하고 차 타고 휙 올라가면 저녁에 한 서너 시간 스키를 타고 올 수 있었어. 그래서 이제 하루는 굉장히 추운 날 스키 타러 갔어. 가서 이제 잘 타고 이제 우리 아들은 그때 한 6살, 7살밖에 안 됐어. 골아 떨어져서 옆에서 자고 있고 저는 이제 그때가 이제 밤 11시 반 이쯤 돼서 이제 차 타고 쫙 내려오는데 요즘 이제 이 날씨가 추워지니까 블랙 아이스라는 말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렇죠? 도로면에 얼음이 살짝 얼어가지고 이거는 투명하고 이래서 보이지도 않아 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살짝 걸리면 차가 휙 도는 그런 현상이 이제 한국에도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쫙 내려오는데, 갑자기 차가 휙 도는 거야. 어? 했는데, 그때부터 차가, 이야, 이 큰일 났구나. 이 블랙 아이스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차가 돌아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천천히 돌겠습니까? 차가 천천히 돌아. 근데 내가 아무리 핸들을 뭐 하려고 그래도 조절할 수 없고 천천히 돌기 시작해. 근데 그는 저는 그 지점의 지형을 잘 알아. 항상 올라갔다 내려갔다 스키 타러 자주 가고 이제 소풍도 가고 참 좋았어요. 그런 지형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쪽에는 올라가는 절벽이고 이쪽에는 떨어지는 절벽이에요. 이쪽은 뭐 그렇게 급한 게 아닌데 이쪽 떨어지는 절벽은 뭐 굉장히
높은 절벽이. 그래서 이제 차가 이쪽으로 굴러 떨어지면 이제 그거는 이제 죽은 거야. 이제. 아, 내 힘으로는 이 나의 차를 조절할 수 없다는 게 딱 느껴져요. 이제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차가 천천히 돌아가는 거예요. 언제 어디 가서 꽈당 할지 이제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아 이제는 죽었구나. 아 이거 참 이거 죽은 집에 있는 두 딸은 어떻게 되지? 이야. 옆에 있는 이 아들도 죽을까? 뭐, 온갖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죽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아, 그래서 뭐, 부상을 당할지라도 사기만 살아있었으면 참 좋겠다. 어. 떨어져서 부상당하고 안 죽으면 구조대가 와서 구조를 하겠지. 그러면 병원에 입원하겠지. 자, 그러면 이제 그때의 엄마는 한국에 가고 없었을 때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때 이제 뭐 이혼하는 상태에 있었는데.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와서 들여다보기나 할까? 뭐 이런 상당히 구체적인 생각을 한참 동안을 했어. 그런 생각을 이제 이렇게 정상적으로 한다면 한 10분도 걸리고 15분도 걸렸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아차, 이거 내가 뭐 하는 거야? 아,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기도해서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든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 뭐 그런 잡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제가 핸들을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뭐, 오늘 내가 죽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라면 좋다. 뭐, 나는 이제 좋은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줄 알고 저는 죽겠지만, 내 생각에는 안 죽었으면 좋겠다. 왜? 아, 지금 뉴 스타트를 막 배워가는 과정이고, 나중에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다. 그럼 나는 살아있고 싶다.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오랫동안 하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었든지 이 차가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멘 하고 기도를 탁 끝마치자 말자 쾅 하는 거예요. 그런데 쾅 하는데 뭐가 부드러워. 깜짝 놀라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차가 이쪽에는 이제 낭떨어지고 이쪽에는 이제 그 눈 치우는 차가 눈을 꽉 계속 이렇게 한쪽으로 쌓아놓는데 그 눈 벽에 제 차가 꽉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차도 안 다치고 아무도 안 다쳤어. 응? 이야, 내려서 보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은 옆에서 자다가, 아빠, 무슨 일이야? 맞췄어. 야, 이건 이제 어떡하지? 이거 차를 빼내야지.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자던 쪽 한 3분의 1이 눈에 확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제 오른쪽, 차 오른편. 그리고, 야, 이거 어떡하냐 하고 있는데, 그 눈 치우는 큰 트럭이 이제,
뭐 하고 되니 어 미끄러졌구나. 그러더니 이제 줄 딱 매가지고 하니까 금방 나와요. 그래가지고 시동 탁 그러니까 뿜 해가지고 그래서 살아서 왔어요. 자 그게 옆에서 그냥 구경꾼이 있었다면 그거는 1초밖에 안 걸렸어. 그러나 나에게는 그게 한 15분 내지 20분 걸렸어. 그게 이제 참 이 세상에서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시간 지연, 시간 팽창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설명드리기로 이 시간 지연 현상은 어떤 것이 그 강력한 에너지를 받을 때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강력한 에너지를 받아서 뭐가 빨라질 때다? 속도가 빨라질 때다. 그러니까 저는 그 1초 동안에 생각을 이 뇌의 활동이 아주 고속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속 촬영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1초 동안에 팍 고속 촬영을 해가지고 다 보여주면 슬로우 모션이요. 그렇죠? 자, 그렇죠? 저의 뇌는 아주 고속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왜 내가 고속으로 생각을 했을까? 뇌는 내 생각과 내 생각은 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뇌파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뇌파. 뇌는 우리 온 몸은 결국은 생체 전자파로 작동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온 몸에는 전류가 흐르거든요. 그렇죠? 전류가 끊어지면 우린 죽어버려요. 그 전기는 어디서 온다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음식으로부터 오는 거야. 그 음식 속에 있는 전기는 어디서 온 거예요? 그건 태양에서 온 거예요. 식물이 태양을 받았어. 뭐를 해가지고? 광합성을 해가지고. 그래서 태양광선의 본질은 뭐예요? 그게 전자파요. 네. 그래서 우리 여기 센터 지붕에도 저쪽 편에 태양 전광판이 있어. 그 태양빛을 받아서 태양빛 자체가 전자파니까 그거를 전기로 변환시켜서 우리가 쓰고 있어요. 태양빛은 전기예요. 그 모든 전자파라는 것 자체가 전기니까 본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오늘 쌀밥을 먹고 사과를 잡셨지만 사실은 뭘 먹은 거예요? 전기를 먹은 거예요. 태양 전기, 태양이 보내주는 전기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전기가 흘러. 그러니까 우리가 굶고 안 먹으면 결국 전기가 없어가지고 죽어버려요. 그렇게 생체 전자파가 없어지면 고갈돼 버리면 유전자가 활동 못해.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래서 우리 몸에 몸을 작동시키는 것은 결국 태양에서 온 전자파인데 그 태양이 보낸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먹고 우리 몸을 흐르는 전류를 조절하는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예요? 그게 영적 에너지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진선미, 아, 아름답다, 아 감사하다. 그럴 때는 에너지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꺼진 유전자가 켜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반대,
아, 속았구나. 아, 진실을, 이게 진실이야. 맞아. 할 때는 우리가 그 강력한 진리 속에 있는 에너지를 받고, 선 속에 있는 에너지를 받고, 아, 아름답구나. 그럴 때 그 아름다움 속에 있는 에너지. 그런 에너지, 그 진선미를 다 합하면 그게 뭐가 돼? 그게 사랑이 된다고 그랬잖아. 사랑은 그래서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게 사랑이야. 그 자체가, 사랑 그 자체가 힘이요, 에너지야. 근데 그것은 전기 에너지와 다른 무슨 에너지라고 불러? 그게 영적 에너지. 막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정신 에너지 또는 정신력이라고 불러. 그래서 그것은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가 에너지를 우리가 받으면 이 뇌파의 활동이 강력해지고 빨라지는 거죠. 그 에너지가 강한 에너지.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주는 에너지를 그 기, 생기를 악령들이 막으면 그래서 우리가 나 참 기가 막혀서 그러면 이거는 우리 뇌는 빨리빨리 돌아가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판단력도 흐려지고 진리에 대한 이해력도 없어지고 그렇게 돼요. 자, 그래서 그 순간에 탁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탁 내가 죽었구나. 이거 급하구나. 이럴 때 이제 자, 상구야. 생각을 해. 기도해.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을지 이런 이런 판단력이 쫙 생기면서 기도했을 때 그러니까 자 우리가 무엇을 앞두고 가장 절박해져요?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무엇이 가장 절박해요? 자 내가 이제 죽구나. 야 이거 큰일이다. 내가 이제 죽구나. 라고 할 때 제일 급하게 제일 원하는 게 바로 생명이야. 아시겠죠? 자, 여러분. 그러면 죽음이 임박할수록 우리는 급해집니다. 그렇죠? 아직도 우리 다 죽잖아요. 아직도 내가 죽으려면 한 20년 남은 것 같다. 그러면 좀 느긋해. 그러면 생명보다는 자꾸 딴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고. 그렇잖아요. 근데 10년 남았다. 5년 남았다. 1년 남았다. 그래도 아니 뭐 아직도 1년이나 남았네. 그래도 느긋해. 그러나 여러분, 내가 1초 후에 죽겠네. 그거는 급박합니다. 그렇죠? 다른 거 필요해요? 안 해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고 정말 생명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순간은 저처럼 그런 사고를 당했을 때 이게 그냥 한 1초밖에 없다. 이럴 때 생명이 절박하게 필요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자살을 한다고 해서 생명을 100% 포기하고 자살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100% 난 죽어도 좋아. 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람들이 막 울컥하는 순간
아파트 20층에서 뛰었지만 그 뛴 직후에 괜히 뛰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자살, 한강에 뛰어내렸다. 그래서 구조를 받은 사람이 다시 뛰어내려서 죽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거 보면 뭐예요? 그 사람은 뛰어내리면서 괜히 뛰었다. 누가 살려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시적인 그 충동으로 인간이 그런 자기를 죽이는 그런 무모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그 순간적으로 강력한 그 악령이 밀어붙인 거예요. 거기를 내가 순간적으로 거기에 동의하고 선택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20층에서 뛰어 땅까지 도착하는 데 시간이 약 한 예? 1.5초 길면 한 2초 걸립니다. 아시겠죠? 1초 꽤 깁니다, 여러분. 1초가 하나! 요게 1초가 아니에요. 하나! 요거는 1초에 3분의 1밖에 안 돼. 1초 한번 해보시면 하나! 요게 1초입니다. 하나! 아이고, 1초 아니에요. 뭐, 하나 건 사실은 하나님한테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 1초를 10분, 15분, 20분으로 팽창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보고, 저 사람 뛰어내렸어. 팍! 해서 죽어버렸지. 그러나 그 뛰어내린 사람은 그 땅에 떨어져서 죽는 순간까지 얼마만큼 시간이 걸렸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순간에 최후의 설득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잘못 선택해서 뛰어내려온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참 구원받았다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도 그 본인은 그 구원의 진리, 그 복음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죽는 방법이 자살이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그건 틀린 말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래서 참 그 말은 상당히 위험해요. 그래서 어떤 그 유명한 한 번은 어떤 암 환자분이 오셨는데 참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상당히 꽤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예리한 목사님이셨어. 아주 성경을 아주 그냥 이제 그분의 그 설교를 유튜브나 이런 데서 들어보면 너무 날카롭게 설교를 해. 아시겠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들으면 좀 힘들어. 설교 자체가 신랄하고 날카롭고 굉장히 비판적 설교를 해요. 틀린 거를 막 너무 막 강력하게 지적하고
그런데 성경을 해석하는 그 관점은 아주 예리하고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분을 아주 존경하는 이제 권사님이 오신 감에 걸려서 이제 그분이 박사님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찾아와 가지고 박사님 그 목사님 아시죠? 잘 알죠. 그 목사님이 자살하셨어요. 그런 목사님이 지옥에 가겠습니까? 자살했기 때문에 이제 그 권사님은 막 그런 목사님이 자기가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이 자살했기 때문에 지옥 가셨다. 어느 사람이 많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설명을 쭉 해드렸더니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최종 순간은 하나님께 달린 거지. 그 목사님이라도 순간적인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 실수를 범한 후에 그 베드로도 실수 범했잖아요. 세 번씩이나. 그래도 닭 우는 소리 꺾고 하는 소리를 탁 듣고 아 하고 깨달아서 예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갔듯이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들의 시간을 어떻게 팽창시켜 주셔서 하나님은 끝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방법이 자살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그 방법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우리들의 자의적인 인간적인 심판은 삼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도 강력하게 거부하는 사람들도 제가 봤어요. 저 사람 무조건 지옥행입니다 하는 사람들. 그분들은 참 정말 참 단순하고 너무 자살은 X 뭐. 봉사는 뭐 이런 식으로 너무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시간 팽창을 경험해 보신 분 있어요? 어떻게 해봤어요? 네? 네. 아기 낳을 때. 너무 시간이 긴다. 이제 그거는 사실은 그 역방향이에요. 이제 그. 그렇죠.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그렇죠. 그래서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사단은 하여튼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죽인다는 생각이 참 위험한 생각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진멸하고 하나님이 죽이고 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 표현하는 곳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거를 이제 그
구별을 해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이렇게 보면 자, 그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 말 안 듣고 거부하고 모세를 막 원망하고 애굽에 있을 때가 훨씬 좋았다. 그때는 고기도 맛있게 먹고 그런데 여기 오니까 너무 지겨운 만나밖에 없고 뭐 이런 이제 모세에 대한 불평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평 결국은 그것은 누가 하도록 한 불평이에요. 그건 사단입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다 죽였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 예,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고라와 그래서 죽였다. 보면 하나님이 죽였다. 자, 이제 이걸 잘 보십니다.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여기 이제 보면 2만 3천 명이 죽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 2만 3천 명을 하나님이 죽였다 이렇게 읽어버려요. 그건 잘 보세요. 또 어떤 이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자, 멸망하였다 죽었단 말입니다. 누구에게? 이 뱀이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단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실제로 죽이는 것은 누가 죽였어? 사단이 죽였어.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원망은 누가 하게 만들었어? 사단이 원망하게 만들었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자, 여기 보면 이 9절하고 10절 이게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뱀에게, 즉, 뱀에게 멸망했다. 사단이 자살하게 하고, 이럴 바에는 죽어버리자.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사단이 결국 아파트 20층에서 어떻게 뛰게 만드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다. 라는 취지의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사단이 나를 끝까지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우리가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는다면.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이 실제로 직접적으로 인간을 시험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직접 시험하는 게 아니라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데 우리가 사단 때문에 미혹, 그 욕심에 미혹되어 사단이 주는 시험에 걸려들어서 결국은 세금을 속이고 감옥에 가고 사형을 받고 그런 거지. 하나님이 시험해서 사람을 죽게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다라고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단이 시험하는 거라는 말을 마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하는 자. 시험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께 나와서.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건 누가 하는 말입니까? 사단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험하는 자는 누구예요? 사단이다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을 합리적으로 읽어야 돼. 이런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야고보서에서도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우리가 욕심에 미혹돼서 시험을 사단이 주는 시험을 널름 뭐요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 곧 사단이 예수에게 시험을 주었으나 예수님은 그런 시험을 받기를 뭐요 거부했다. 우리도 그런 사단이 주는 시험을 앞으로 어떻게 거부할 수 있도록 다만 악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험하는 자, 사단이 시험하는 자인데 시험하는 자가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은 뭐예요? 시험을 받게 해서 시험에 빠지게 해서 결국 뭐예요? 죽여버리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하는 자나 멸망시키는 자나 사단이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 어떤 이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는 것도 누구요? 뱀, 사단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의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사단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사단의 유혹에 빠져 시험하지 말자. 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누구의 유혹을 받아서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멸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 사단에게 멸망하였느니 이제 이렇게 멸망을 사단이 거의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 시간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거죠. 그 남은 시간을 하나님은 팽창시켜서 우리를 거의 죽을 뻔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그러나 그 시간 팽창 동안 그 시간 동안 그 팽창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끝까지 구원하려고 애를 쓰심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이 그거를 뭐요 거부했다. 그러면 결국은 그거는 누가 누구를 죽인 거예요? 사단이 그 사람을 죽인 거고 그 사람이 죽음을 뭐예요? 선택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음을 선택한 죽음까지도 하나님은 뭐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사울이 죽음을 선택했어. 그렇죠. 그래서 그럴지라도 그 사울에게도 팽창된 시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건 우리가 하늘나라 가봐야 알아. 그렇죠? 그래서 하늘나라 가보면 놀랄 게 많다 그러잖아요. 그분은 꼭 오신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안 왔어. 그 사람이 이상구가 되면 곤란한데, 그렇죠? 근데 저 사람만은 절대로 못 온다고 도와있어.
인간은 결국 최후의 순간에 선택이.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최후의 선택에, 최후의 선택을 올바로 하기 위하여 우리가 계속 최후의 하나님 쪽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지금 쌓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최후의 선택으로 자기 자신이 나는 하나님을 거부해서 죽겠다 라고 선택한 그 잘못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울이 최종적으로 시간 팽창이 된 동안에도 사도 안에 있는 그 죽은 사울이 사울 왕이 거부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은 사울의 잘못이야.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사울의 잘못이라고 부르지 않고 누가 죽였다고 그래? 여호와가 내가 죽였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것을 무슨 표현? 감성적 표현.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그 놀라운 그 감성으로 표현한 것이지. 실제로 여호와께서 사울 왕을 죽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죽였단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말 안 들었기 때문에 죽였다. 하나님 그렇게 구약 성경 보면 맨날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을 철저히 어떤 분으로 생각해? 조건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감성적 표현이라는 이거를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박사님 그래도 공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사람들은 공의를,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얘기한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공의라고 말할 때 그 공의는 조건적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이라고 조건적이라고 받아, 그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그런 조건적인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말 안 들으면 죽이는 게 공의지.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인데, 무조건적 사랑의 공의는 뭐게? 요거를 알아야 돼. 그래서, 조건적 공의는, 그거는 이 세상의 공이지. 그 나쁜 놈은 벌 받아야 돼.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벌 받는다는 공의, 그런 조건적 공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십자가에서 자기가 벌 받음으로 처리를 했어. 그 처리가 무조건적 사랑의 공의야. 자,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사랑을 주기 위해서 내가 손수 만든 그 나의 아기야. 내가 낳은 아기가 죽는 것을 그냥 놔둘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대신 죽고 이 아기는 살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엄마의 그 사랑이야.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자식이 잘못해도 내가 대신 죽어 얘는 살려야 된다. 라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받아야 될 벌은 누가 대신 받고? 하나님이 대신 받고.
그래서 자식을 살렸는데 문제는 이 자식이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지 않죠. 받아들이지 않는 자식은 어떻게 그렇게 살려놨는데도 나는 필요 없어. 그러면 그 자식은 어떻게 죽어야 돼. 그건 하나님이 열받아서 죽이는 게 아니라 살려놨는데 죽겠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끝까지 자기 자신을 선택하네요. 그럴 때 믿지는 않지만 나는 죽겠다. 그때 하나님은 저는 이렇습니다. 제 생각은 저는 우리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그것도 말리고 싶을 거라고 끝까지 죽겠다는 거.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말리고 싶지만 그것까지 말리면 뭐예요? 인간의 무엇까지? 선택의 자유 과정은 말릴 수가 없고 그거를 말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 공이다. 그게 무조건적 사랑의 공이다. 아시겠죠? 죄짐은 무조건 하나님이 죽이는 것이 그건 공이가 아니야. 그래서 이런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기 때문에 자꾸 그 공이란 말이 그 중요한 말인데. 그래서 얼마나 살리고 싶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고 싶다고 나는 그래도 살릴 거야. 그건 공의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살리고 싶지만 끝까지 시간까지 팽창시켜가지고 살리려고 해도 아 싫다. 할 때는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고 이를 악물고 그 죽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통곡하면서 그 자식이 죽는 것을 보는 것이 사랑이요 공의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멸망시키는 자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봐야 갑자기 성경이 어떻게 환히 밝아집니다. 아시겠죠? 예. 예. 이게 될 때까지는 구약 성경은 너무나 무거운 짐입니다. 예. 그래서 다 구약 성경, 그래서 오히려 저는 야,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그게 더 이제 이 신약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책임을 어떻게 다 져버렸어. 다 해결했으니까 그런 얘기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구약 성경은 그런 모든 책임을 지실 메시아, 어린 양 예수가 온다는 것을 예언하는 책이니까 그런 책임질 거다, 책임질 거다. 어린 양을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책임질 거다 하는 말을 감정적으로 돌려서 얘기하면 뭐예요? 죽인다. 죽인다는 내가 죽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울도 끝까지 그 시간 팽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거부했다면 그 죽음도 하나님이 죽인 것으로 책임지겠다는 거죠. 참 눈물겹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참 눈물겨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식으로 조건적인 세상식으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 안 들어 그렇게 얘기도 말 안 들어 그러면 내가 죽여버려야지. 그렇게는 그게 아니라는 거. 그렇죠? 그게 다 그 무서운 것처럼 보이는 그런 표현이 하나님의 감성적 표현이었다는 것.
그래서 저는 그래 아빠가 잘못한 거 맞아. 너는 잘못한 거 없어. 라고 해야 그 딸이 예? 아빠를 영원히 잊지 못하는 딸이 되죠. 우리 아빠는 그런 아빠였어. 그러면 아빠를 떠나고 싶을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이 자살했다. 아, 그 사람들은 다 지옥 같다. 그렇게는 판단하시지 마시고 나중에 천국에서 같이 만나게 될 수도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만민구원론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무조건 하고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모든 사람을 도매금으로 다 구원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게 최근에 들어와서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건 옛날부터 있었던 주장이지만 하나님 사랑인데 어떻게 죽이냐 뭐 이래서 말하는 것 들어오면 뭐예요? 그건 맞아. 맞아. 그런데 우리는 결국 생명과 사망 사이에서 선택이 남아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무조건 다 만민을 그렇게 구원해버리면 결국은 나중에 천국 가보면 결국 어떤 세상일까? 여기하고 똑같죠. 그럼 나중에는 천국 가면 착한 사람들 다 나빠질 거예요. 그렇게 돼요. 뭐 아무 짓이나 해도 뭐 상관없네. 이 사람 이거 조폭 아니야 이거. 조폭인데 하나라로 있으면 뭐예요? 그럼 나도 운동 좀 해가지고 아무나 때리고 그래도 만사 오케이. 그런 게 그런 거는 공의롭지 못한 얘기. 그 만민 구원론 속에는 공의라는 개념이 100% 결여돼 버리는 거. 아시겠지? 자, 좋으신 하나님. 어떤 사람이
참 그 높은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타임 시간 팽창이라는 그 사람에게 정말 강력한 영적 에너지를 주셨어.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 에너지를 주셨어. 뇌파를 강력하게 조절해서 이 사고 활동을 아주 급속화시켜, 고속화시켜서 많은 말씀을 그 당사자에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참,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고 끝내 구원하시려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어린 양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나는 너를 이미 구원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실 수 있으신 분임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도 어떤 순간이 앞으로 올지를 모릅니다. 우리도 그 순간순간마다 마음이 사단에 의하여 격동하여 정말 뚜껑이 열려서 우리도 너무나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그 사랑으로 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 참으로 기쁩니다. 주님, 우리들의 우리가 숨쉬고 있는 동안 우리들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과 일치하는 선택이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살지만 그러나 혹시라도 우리가 엉뚱한 선택을 했을 경우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까지 확실하게 우리 속에 선물로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